또 배웁니다. 네, 예. 네, 네. 영상 공개된 거 봤는데 너 네. 그래도 나쁘진 않더라. 아, 안 나빠요? 저는 못 보겠던데. 뭐 했던 부실 뻔했어요. 아니, 스스로 보는 아, 거는 원래 그러고 나도 옛날에 나 막 네. 인기가요 막 금방 출연하고 그랬거든. 그때 모니터 4개 부셨어. 뱃사공네 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이 친구가 눈이 똘망똘망해진 게 뭐냐면 어떤 컨텐츠 이런 컨텐츠 가리는 게 삼류다. 아, 거기서 무드끼는 게 더 잘못된 거라니까. 아, 근데 자꾸 술자리에서 짜증나게 이게 높은 사람인 척 자꾸 명언 남기려고 하고. 원래 그 알지? 거북선도 네. 조타수들이 제일 시끄러워. 그러니까 자꾸 따로 이렇게 앉아갖고 야 어. 개그맨은 막 코미디언 그래. 이러면서 희극인에 대해서 아주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머리가... 게스트가 카메라 뒤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건 처음 봤네. 아니 무슨 조합이야 네. 이거는? 그래서 네. 오늘도 한번 뭘 배울지 한번 가봅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줌바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게스트 두 분이 나오셨는데 아니 의상이 뭐 천당과 지옥인데? 아니 이게 웃긴 게 한 시간 딜레이 되지 않았습니까 녹화? 그래서 급하게 그럼 식사를 하자 그러면서 그 로컬 분이 하는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얘가 늦게 왔는데 어떻게 하고 왔냐면 이러고 들어왔는데? 근데 아까 짜조를 볶으면서 웃더라고. 이렇게 봐봐. 옆에 이렇게 이 털이 나와 있잖아요. 못 배운 놈들. 키가 큰 친구입니다. 너 저번이랑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편하게 입고 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되게 아무리 그래서 편하게 오라고 그랬는데 얘가 이 집에서 입는 복제거든요. 집에 그 A세트 그걸 그대로 입고 올 줄 몰랐는데 저번에 방송하고 나서 또 불렀는데 흔쾌히 응한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이제 작가님 연락 오셨는데 아 너 뭐 괜찮으면 놀러 와. 너 그날 와. 이렇게 하고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아 좀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문자로 바로 이제 얼마 벌어가? 결국에 돈 100만 원에 그냥 바로 네. 돈 100 받아요? 못 배운 놈들. 아, 여러분 저희 오늘 배우 예, 선생님 한번 들어오시죠. 잠시만. 야 정수랑 부부 같네. 김채연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그러면 저희가 줌바 뭐예요? 줌바라는 걸 뭐라고 해요? 줌바라는 거는 라틴 음악의 에어로빅 요소가 가미된 댄스 프로그램으로요. 저 줌바를 배웠어요. 진짜 실제로. 저희 집 아파트 1층에서 네. 줌바 댄스 아 있었을 거 같아요. 얘네 아파트. 하루 배웠어요. 그러면은 우리 제다리는 네. 그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배워본 적 없어요. 아예? 아, 그럼 평상시에 춤을 좀 춰? 저는 좋아해요, 춤. 아니 래퍼들은 좀 하잖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막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걸 하니까. 저희 최대 춤 그냥 이 정도예요. 한 정도. 네. 아, 이 정도? 그 이상은 좀 힘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보고 갈까요? 댄스 실력이요? 필만 보자. 필을 보는 거지, 필을. 아우, 부담스러워. 저기서 반, 보긴 봤네. 이거! 이게 뭐 몸치라 그래서 못 배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수업 들어오셔도 누구든지 이렇게 간단한 안무로 진행이 되고요. 공식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그 네. 솔로십니까? 아니면? 저는 네, 솔로입니다. 그럼 남자! 너 결혼했잖아! 못 배운 놈들. 일단은 첫 번째 스텝인 메레키 마치 스텝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실상 걷는 것처럼 발을 디뎌주시면 돼요. 오른발을 바닥을 치실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면 되고요. 옆 골반은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되는데 오른발부터 가볼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상태에서 손을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And one. 야, 이게 기본이야.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죄송해요. 잠시만요. 잠깐만 다른 분이 들어오신 거 아니야? 두 번째 스텝은 네. 투 스텝이에요. 그래서 네. 옆으로 오른쪽으로 두 번. 하나, 둘, 하나, 둘. 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세 번째 스텝은 아웃 앤 인이라고 스텝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들여주세요. 그 다음에 네. 왼발은 제자리 스텝, 오른발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개의 스텝으로 진행할게요. 아, 됐나요? 오른발, 하나, 왼발, 둘, 셋. 들어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왼발 가볼게요. 시작! 왼, 오, 왼.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아, 네. 이거 했다가 네, 약간 이역제에서 옛날 이어서 그런 느낌이 이제 네 번째 이제 V 스텝을 배울 거예요. V? 알파벳 V자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V자 모양으로 오른발이 벌어지면서 앞을 딛고 왼발이 벌어지면서 앞을 딛어주시면 됩니다. 뒤로 가시면서 제자리
왼발 제자리. 어렵지 않죠? 네. 너무 쉬운데요? 어렵지 않죠? 네, 정말 간단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것도 못하는 몸치분들도 있긴 있죠. 아, 그럴 때는 그냥 음악을 즐기시라고 이렇게. 아,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이거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 그냥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못 배운 놈들 연습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오늘은 팀을 좀 나눌게요. 아, 네네. 정수 팀, 제달 팀 해가지고. 네네. 메렝게 마치 스텝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And one, two, one, two, one, two. 여기에 팔 동작을 추가를 하게 되면 옆으로 뻗어주시면서 오케이. 운동이. 아, 이거네.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V 스텝 가볼게요. 네. 시작. 벌렸다가 제자리 세. 오케이 에? 마스터입니다 저. 아 너무 잘했어. 오케이 불 한번 해보시죠. 잘하긴 하는데 모든 동작을 왜 이렇게. 아니 그냥 하면 되는데 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정수가 연기자 쟤를 그 두사불체 정우태씨 걸. 한번 제자리 한번 야 싸우면 한번. 시작. 오른발 왼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투. 자, 마지막 브리스텝 가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리. 내가 펌프 하러 온 기분이 같지 않아요? 아이야이야. 네, 맞습니다. 몇 가지 동작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발 길어주시면서 몸을 살짝 이렇게 가슴 조이 좀 웨이브 해줄 거예요. 손을 들어서 세, 마, 네. 거울에 토리 붙이는데. 아니 혹시 토치 있어요? 토치? 못 배운 놈들. 아 그럼 한번 가보시죠. 와. 오. 오. 와. 뭐야? 근데? 가고. 아 이건 아까 배운 거고. 약간 힙합 같은 느낌도 있네. 네, 네, 네. 음악이 나오니까 확실히 달라 보이네. 네, 여기까지. 네, 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 운동이긴 아, 하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죄송한데 빗자루 같은 거 없어요? 이게 겨털이 많이 떨어져. 이거 야 개인 돌돌이 가져와. 자, 오른발부터 시작해. 시작. 1 2 3 아, 아, 아. 5 6 7 8 1 2 3 하면은 요렇게 왼발로 끝나게 되네요. 됐나요? 네. 가볼게요. 시작! 셋,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 일곱, 여덟, 잠시만요. 빨리 정신 주세요. 못 배운 놈들. 여기서 끝나시면은 손을 점프해서 헤이, 헤이, 헤이. 아, 아까 점프 뛰는 거. 네, 그래서 아웃엔이 끝나고 골반을 살짝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시면서 손으로 힘있게 골반 주변을 네, 살짝씩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 솔직히 말해 마피아지? 너, 나는 자신 있어. 그냥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저는 뭐. 처음에 그 따당 하는 소리 나오면서 할 때는 각자 재미난 포즈를 하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가슴을 털어도 되고요. 아, 그거는 자유 동작인가요? 자유 동작이지, 맞아.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시작이야? 밀어줄게요. 자, 동작을 더 크게 볼게요. 힘들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들어. 오케이. 한 번씩 해보자. 네. 선생님이 옆에서 가이드만 좀 잡아주시고.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네. 아, 잠깐만. 이거 마시죠. 건강 음료인가요? 뭐예요? 아, 저칼로리 탄산 음료. 설탕이 아예 안 들어갈게. 그러면 설탕 좀 주세요. 좀 쳐서 먹게. 아니, 이게 활용법이 있는 게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이런 옷 같은 데다가 밀리사 티 같은 데다가 아이 쓰야 또 우리가 거기까지 해주냐. 자, 비싸 보이시죠? 근데 잘 붙는다. 1, 2, 3, 4 잘해.
가겠습니다. 필. 와. 아, 저 손가락 저. 오. 형 근데 그. 빵 빵. 그렇지 그거. 오케이. 비율이 재밌어. 펑펑펑 그냥 배달이 약간 그냥 튀겨먹는 거야. 거울. 거울. 어. 아. 아. 오. 부부 댄스 하네. 부부 댄스. 어, 수가 근데 안 해. 아, 유연해. 제일 유연한 거 봐.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세트를 좀 배워봐야죠. 이번에는 이제 팔로우를 이용해서 한번 네. 진행을 해볼 건데요. 안무 포인트만 몇 가지 좀 네. 알려드릴게요. 다리에 골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 둘, 아. 셋, 넷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핫바야 아니에요? 핫바야? 핫바야. 박수를 쳐주시면 돼요. 해서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스텝잉 이렇게 진행을 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서 찌르고 가시면서 찌르고. 아. 요거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선생님 좀 쉬시고 어. 자, 한 명씩 따라 가르쳐 줄게. 뭐 그럼 형님 가르쳐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그러면. 잠시만요. 저 선글라스 벗으셔야죠. 잠시만요. 귀걸이랑. 아, 딱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요? 셋, 이거 뒤로. 하나, 너, 둘, 셋, 넷. 아, 근데 좀 기분 나쁘네. 왜 이렇게 선글라스 지금? 하나, 둘, 셋. 나와버려! 여보, 왼쪽으로 치고 나갈 거야! 왼쪽 치고 나갈 바보야! 오른쪽으로, 나와, 그렇지. 이거 해,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거 알았어? 오른쪽으로 가! 아니 스텝 맞아야 돼. 아예 맞다니까! 왼발 조심스러워! 오케이. 옆에! 오! 너 나와!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선생님 이거 없으면 수업 못 해. 이거 여기 찢으면 어떡하냐? 겨드랑이 털랑이 다섯 번 열심히 이거 청소한 거 아니? 자,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좋아. 아, 기본적으로 춤을 추네! 옆에 본 거? Let's go! 완전 여기 몰입했구나. 어, 아니 티 몰입해갖고 이거 할 때 기민이 막 움직이고. 저희 두 분 소감 한번 듣죠. 정수 씨 어땠는지 오늘. 아 저는 이제 선생님 가르치는 거 보면서 유튜브로 배워도 되겠다. 못 배운 놈들. 어 제다리 어땠어? 그 줌바라는 것이 너무 재밌게 놀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중간에 매력이 좀 빠져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배운 놈들. 오늘 촬영 호감은 중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하고. 오늘 촬영 호감은 중바로 표현한다면? 물린다 물려. 오늘 촬영 호감은 중바로 표현한다면? 안 할래요 그냥. 모르겠어요. 중바 이미지가 어울려야 하는데. 줌 저쪽으로 한번 당겨주실래요? 저로? 네. 아마 저 더러운 거예요.